안녕하세요. 농구 이야기 NG 리우입니다. 세계 최고의 농구 리그인 NBA에는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인 만큼 코트 위에서의 플레이 스타일에서나 코트 밖에서의 패션 스타일에서도 각자만의 개성이 넘치는 선수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괴상한 정신세계를 가져 종종 돌출 행동까지 일삼아 불미스러운 사건도 벌였던 선수가 있었으니 우리나라 농구 팬들 사이에선 길교주라고 불렸던 에이전트 제로 길버트 아레나스입니다. 자유투 준비 자세도 특이한 아레나스는 193cm의 신장에 체중 91kg의 날렵한 신체로 양개 가드 포지션을 모두 볼 수 있었던 듀얼 가드였으며 커리어 평균 20.7득점, 5.3어시스트라는 기록지에서도 알 수 있듯 득점이면 득점, 패싱이면 패싱, 공격력 자체가 아주 수준급이었던 선수였죠. 또한 1.6개의 스틸을 할 만큼 손도 빠르고 패싱 라인을 차단하는 수비에도 굉장히 능했습니다. 2001년 NBA 드래프트에 뛰어든 그는 2라운드 31픽이라는 낮은 순위로 빅리그에 들어왔는데요. 그럼에도 공수 양면에서 훌륭한 퍼포먼스를 펼쳐 NBA 2년차 소포머였던 2002-2003 시즌 기량 발전상을 수상할 정도로 초고속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번째 팀이자 전성기를 함께했던 워싱턴 위저즈에서는 3년 연속으로 올스타에 선정되었고 그 기간 동안 두 번의 올 NBA 서드팀, 한 번의 올 NBA 세컨드팀에까지 이름을 올리는 2라운드 드래프트였음에도 엄청난 기량을 펼쳤던 선수였죠. 아레나스가 한때 수많은 농구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매력적인 선수였던 이유는 바로 득점에 있어 가공할 만한 폭발력과 함께 클러치 타임 때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냉철함, 그리고 클러치 슛을 터뜨리고 난 뒤 보여주었던 멋진 세레모니들 때문이었는데요. 이외에도 커리어 동안 갖가지 기행들을 일삼으며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길교주 길버트 아레나스 선수의 커리어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그의 커리어 하이라이트 장면 먼저 감상하고 가실게요. 1982년 1월 6일생의 길버트 아레나스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템파라는 곳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어머니의 약물 중독으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LA의 산페르난도 밸리라는 지역에서 홀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배운 아레나스는 율리시스 S. 그랜트 고등학교를 다니며 계속 농구에 매진했고 당시 뛰어난 농구 실력으로 학교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였으며 등번호 25번이 영구결번 되기도 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리조나 대학으로 진학을 결정했던 그는 그러나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가 농구 쪽으로 알아주던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레나스가 대학 농구인 NCAA에서조차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람이 부지기수였죠. 그중 몇몇 사람들은 그의 출장 시간이 0분일 것이라며 엄청나게 무시하기도 했는데 이 괴짜 듀얼가드는 이러한 사람들의 홀대에 자신의 등번호를 0번으로 정하는 것으로 맞받아칩니다. 그렇게 NCAA 신입생 시절이었던 99-2000 시즌 수많은 사람들이 평균과는 달리 평균 15.4득점, 4.1리바운드, 2.1어시스트, 2.1스틸을 기록해버리며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그리고 2학년이었던 2000-2001 시즌 평균 득점을 더 끌어올리며 팀의 주 득점원으로 맹활약하는데 특히 3점슛 성공률을 12%가량 끌어올리며 물오른 기량을 과시하기 시작했고 애리조나 대학을 NCAA 토너먼트 파이널까지 진출시키기도 했죠. 비록 만년 우승 후보 듀크 대학에게 패하긴 했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 한 해였는데요. 자신의 농구 실력에 자신감이 붙은 아레나스는 대학 2년만 마치고 과감하게 2001년 NBA 드래프트 진출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NBA의 벽은 너무 높았는데요. 대학에서 빼어난 기량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의구심을 해소시켰음에도 당시 아레나스에 대한 NBA 스카우터들의 평가는
운동신경이나 슛은 아주 좋지만 포인트가드 성향은 아니고 슈팅가드를 보기에는 키가 애매한 선수라는 것이 지배적이었던, 다시 말해 듀얼가드 타입 선수들에 대해 굉장히 박한 평가를 내렸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가 뚝 떨어지고 말았죠. 결국 1라운드에서 자신을 불러주는 팀은 단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았고 겨우 2라운드 1순위인 전체 31번째 픽으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지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신인이었던 2001-2002 시즌, 벤치에서 동료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만 봐야 하는 신세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었는데요. 골스는 시즌 초반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아 감독이었던 데이브 코엔스가 결국 시즌 도중 해임되고 말았는데, 이것이 아레나스에겐 청금 같은 기회로 다가옵니다. 다음 감독으로 선임된 브라이언 윈터스는 벤치에서 놀고만 있던 아레나스를 기용하기 시작했고 연일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버리며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붙박이 주전 포인트가드로 올라서기까지 하죠. 아레나스는 루키 시즌 평균 10.9득점, 2.8 리바운드, 3.7 어시스트, 1.5 스틸이라는 좋은 기록으로 시즌 막바지였던 4월에는 무려 이달의 신인으로 선정되는 영광까지 차지합니다. 소포모어였던 2002-2003 시즌, 정규 시즌 82경기를 모두 주전 포인트가드로 소화하며 평균 18.3득점, 4.7 리바운드, 6.3 어시스트, 1.5 스틸을 기록하면서 단 2년 만에 NBA 무대에 완벽히 적응했음을 보였고 기량 발전상까지 타버리는 무시무시한 성장세를 이룩하게 되죠. 골스 또한 지난 시즌 21승의 초라한 성적을 내는 데 그쳤지만 2002-2003 시즌에는 비록 풀옵 진출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아레나스의 활약 덕분에 38승을 따내면서 다음 시즌을 더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2003년 오프시즌, 골스는 셀러리캡 제한으로 인해 2라운더 출신이라 2년 만에 FA로 풀려버린 아레나스를 높은 연봉에 묶어둘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결국 그를 워싱턴 위저즈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또 아레나스의 괴짜 기질이 발휘되는데요.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된 그는 자신이 계약할 팀을 동전 던지기를 해서 정했다고 하는데, LA 클리퍼스가 워싱턴 위저즈보다 많이 나왔지만 더 적게 나온 워싱턴으로 선택했다는 썰이 있죠. 그렇게 2년 만에 팀을 옮긴 아레나스는 하지만 2003-2004 시즌 복근 부상으로 시즌 내내 고생하면서 고작 55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고 평균 득점과 스틸 그리고 3점슛은 기록이 좋아졌지만 어시스트와 야투율은 눈에 띄게 떨어져 버리면서 조금은 주춤한 시즌을 보내고 마는데요. 워싱턴도 고작 25승밖에 못 올리며 커리어 첫 풀옵 진출의 꿈은 이미 오래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되찾고 돌아온 2004-2005 시즌, 아레나스는 드디어 자신의 천재적인 기량을 폭발시키는데요. 시즌 평균 25.5득점, 4.7 리바운드, 5.1 어시스트, 1.7 스틸로 특히 리그 7위에 랭크될 만큼 득점력이 미친 듯이 좋아지며 포인트가드 포지션에서 뛰면서도 팀의 주 득점원으로 올라서 버렸죠. 또한 백코트 듀오였던 레리 휴즈도 평균 22득점을 올리며 당시 NBA에서 플레이하던 듀오 중 득점력이 가장 높은 백코트 듀오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아레나스 이런 놀라운 활약으로 커리어 첫 올스타에도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고 워싱턴도 지난 시즌보다 무려 20승을 더해버리며 커리어 처음으로 풀옵 무대까지 밟게 되는데요. 그가 처음 풀옵에서 만난 상대는 시카고 불스. 서로의 홈에서 2승씩 챙기며 2승 2패 동률인 상황에서 시카고 홈인 유나이티드 센터로 돌아가 시리즈 전체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5차전이 진행되었죠. 아레나스는 4쿼터가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 고작 13득점밖에 못 올리며 에이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레리 휴즈의 멱살 캐리와 팀 동료들의 고른 활약 덕분에 4쿼터 41.4초를 남기고 10점 차로 리드하면서 손쉽게 승리를 따내는 듯 했습니다. 작전 타임 이후 시카고의 야네로 파고가 곧바로 3점을 꽂아 경기는 7점 차로 좁혀졌고 반칙 작전을 통해 자유투 라인에 서게 된 아레나스. 그러나 두 개 중 한 개만 성공시키며 그의 슛감은 여전히 돌아올 생각을 안 했는데요. 야네로 파고가 또 한 번 3점 슛을 꽂으며 점수 차는 5점 차로 조금 더 좁혀지게 되었고 이번엔 팀 동료 앤투안 제이미슨이 자유투를 던지게 되는데 정규 시즌 평균 76%의 좋은 자유투 성공률을 보인 그가 두 개를 모두 실패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말죠. 그리고 불안한 기운은 역시나 틀리는 법이 없었고 시카고의 커크 하인릭이 3점을 또 터뜨리면서 11.6초를 남기고 이제 점수차는 2점 차까지 좁혀져 버립니다. 다시 반칙 작전으로 자유투 라인에 선 선수는 이 경기 32득점을 올리고 있었던 백코트 듀오 레리 휴즈였는데 그마저도 자유투를 두 개 중에 한 개만 성공시키고 말았고 3점을 먹히면 그대로 동점이 되어버리는 상황으로 치달았는데요. 그래도 커크 하인릭의 공격을 막아서며 그를 자유투 라인에 서게 했는데 정말 어이없게도 정규 시즌 79.2%의 자유투 성공률을 자랑하던 그가 두 개를 다 놓쳐버리는 신기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게도 두 번째로 미스한 공이 그대로 하인릭 본인에게 튀어서 돌아왔고 이를 잡은 하인릭은 곧바로 3점 라인에서 대기하고 있던 야네로 파고에게 공을 패스했죠. 그리고 그가 던진 슛은 그대로 클린샷.
극적이게 동점을 만들어버린 시카고는 마지막 수비만 성공한다면 일단은 연장으로 경기를 몰고 갈 수 있었는데요. 4쿼터 남은 시간은 5.2초. 워싱턴에게 그래도 단 한 번의 슛을 쏠 수 있는 찬스가 있었고 마지막 공은 에이스 길버트 아레나스의 손에 쥐어지게 되죠. 하인리글 수비를 달고 왼쪽으로 돌파를 시도한 그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트라인 근처에서 점퍼를 올라갔고 이 공이 그대로 그물을 갈라버리며 또다시 극적이게 역전 드라마를 연출해냅니다. 하마터면 질 수도 있었던 경기를 길교주 아레나스가 승부의 마침표를 찍어버리며 시리즈를 3승 2패 우위로 가져가는데 일조했고 결국 워싱턴 홈에서 펼쳐진 6차전마저 승리로 장식하며 2라운드 무대로 진출하게 됩니다. 2라운드에서 만난 상대는 다름 아닌 동부 1위 팀 마이애미 히트였는데요. 아레나스는 시리즈 평균 24.5득점, 5.8어시스트, 2.8스틸로 스탯상으론 좋아 보였으나 야투율, 3점슛, 자유투 모두 폭망하면서 공격 효율이 전혀 없는 에이스답지 못한 활약을 펼쳤고 결국 샤키로닐과 드웨인 웨이드가 이끄는 마이애미에게 처참하게 0-4 스윕을 당하며 첫 프로 무대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인 2005-2006 시즌이 시작되고 아레나스는 더욱더 물오른 기량을 과시하며 시즌 평균 29.3득점, 6.1어시스트, 2스틸이라는 커리어 최고의 활약으로 워싱턴을 이끌지만 이렇게 놀라운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농구 팬들이나 NBA 코치들이나 그를 올스타로 선택하는 이들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저메인 오닐의 부상으로 인해 예비 명단에 있던 아레나스가 대신 올스타로 뛰게 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굴욕적인 장면이었죠. 그래도 팀은 42승을 거두며 동부 5위로 지난 시즌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프로 무대를 밟았고 이는 아레나스가 리그를 대표할 만한 수준급 가드로 올라섰다는 것을 방증했습니다. 2006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만난 상대는 릅신 르브론 제임스가 이끄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였는데요. 워싱턴은 동부 5위, 클리블랜드는 4위였기 때문에 매경기 아주 접전인 상황으로 흘러갔고 아레나스와 르브론이 연일 펼쳐 보이는 불꽃 튀는 쇼다운은 특히나 이 시리즈의 별미였습니다. 시리즈 동안 아레나스는 평균 34득점, 르브론은 35.7득점이라는 두 선수 모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퍼포먼스를 펼쳐보였고 수없이 많은 클러치 슛 하이라이트들을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워싱턴은 정말 한 끗 차이로 계속해서 클리블랜드에게 무너졌는데 3차전에서는 아레나스의 위닝 3점 시도가 불발되며 1점 차로 지고 말았고 5차전에서는 르브론이 위닝 골밑슛을 성공시키며 또 1점 차로 패배, 그리고 2승 3패로 뒤지고 있던 엘리미네이션 경기였던 6차전에서는 마지막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실패하면서 역전의 빌미를 제공하며 결국 시리즈 2승 4패로 아쉽게 무릎을 꿇고 말죠. 워싱턴과의 네 번째 시즌이었던 2006-2007 시즌, 아레나스는 여전히 좋은 기량을 유지하며 팀을 이끄는데요. 사실 시즌이 시작되기 전 2006년 FIBA 월드컵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빠지게 되는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레나스는 이 상황이 당시 국가대표 어시스턴트 코치였던 마이크 덴토니와 네이트 맥밀란이 자신을 트라이아웃 하기도 전에 이미 선수 명단을 확정지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고 아레나스는 2006-2007 정규 시즌 두 코치가 이끄는 팀인 피닉스 선즈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전에 50득점 이상 넣을 것이라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그는 피닉스를 상대로 54득점 맹폭을 퍼부으며 144-139 승리를 이끌었는데 이날 37개 야투를 시도해 21개를 적중시켰고 3점 슛도 무려 12개 중 6개를 꽂아버리면서 한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2월 펼쳐졌던 포틀랜드전에서는 3점 슛 8개를 모두 놓치며 9득점에 그치고 말았고 73-94로 대패하며 패배의 원흉이 되어버리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그의 미친 듯한 득점 행진을 제어할 수 있는 팀은 리그 내에 그렇게 많지 않았고 특히 2006년 12월 17일 펼쳐졌던 LA 레이커스전에서 그는 자신의 득점 본능을 유감없이 표출합니다. 그는 무려 야투 32개를 시도해 17개를 적중시켰는데요. 3점 슛 5개를 포함해 커리어 최고인 60득점을 폭발시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팀의 147-141 승리를 견인하는데 일조했고 8리바운드, 8어시스트, 2스틸까지 곁들이면서 공수 양면에서 아주 빼어난 활약을 선보입니다. 그의 60득점 퍼포먼스는 1968년 얼 몰로라는 선수가 워싱턴 소속으로 기록한 56득점을 깨는 프랜차이즈 최고 기록이기도 했고 연장전에서 넣은 16득점도 NBA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기 때문에 실로 어마어마한 활약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가공할 만한 득점력뿐만 아니라 2006-2007 시즌 수많은 위닝샷도 성공시키면서 워싱턴의 승리를 꼬박꼬박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2007년 1월 미러키 벅스전에서는 장거리 3점 위닝샷을 터뜨리며 팀의 짜릿한 108-105 역전승을 이끌어내기도 했고 약 2주 뒤에 펼쳐졌던 유타 재즈전에서도 3점 위닝샷을 또 한 번 터뜨리며 많은 농구 팬들을 열광시켰는데요. 이날 3점 슛을 쏜 뒤 당연히 들어갔다는 듯 보여줬던 조금은 거만해 보이는 세레모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플레이에 빠져드는데 한몫하기도 했죠.
그리고 2007년 3월 시애틀 슈퍼소닉스전에서는 돌파에 이은 게임이닝 버저비터도 성공시키며 또 한 번 워싱턴의 승리를 견인했죠. 아레나스는 3년 연속 올스타에, 그것도 이번엔 선발 라인업으로 선발되기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그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2007년 4월 샬럿 팝캐치전에서 상대팀 선수 제럴드 월레스가 레이업을 하고 떨어지는 도중 아레나스의 무릎과 제대로 부딪혀버리면서 경기 시작 2분도 채 되지 않아 경기장을 빠져나갔고 그대로 시즌아웃되고 말았죠. 2007-2008 시즌 개막전부터 팀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아레나스, 시즌 초반 8경기에 나왔으나 그의 부상은 회복이 덜 된 상태였는지 좀처럼 예전과 같은 폭발적인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고 특히나 슛감이 들쭉날쭉 롤러코스터 같은 불안한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8경기 이후 계속해서 못 나오고 재활에 매진하다가 당시 워싱턴의 성적이 플롭 진출이 간당간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즌 막바지였던 2008년 4월 초부터 아레나스는 다시 경기에 투입되기 시작했지만 몸 상태가 100%는 아니었기 때문에 벤치에서 출전을 했죠. 그래도 팀을 플레이오프 무대로 진출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그를 투입시킨 효과는 톡톡히 보았지만 1라운드에서 만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또다시 그를 괴롭혔고 아레나스는 4차전까지 플레이했으나 부상이 재발하는 바람에 남은 시리즈는 결장할 수밖에 없었고 팀의 2승 4패 탈락을 지켜봐야만 했는데요. 2008년 오프시즌 여전히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워싱턴은 그에게 6년 111밀리언 달러라는 초대형 계약을 안겨주었고 다음 2008-2009 시즌도 계속해서 워싱턴 선수로 NBA 커리어를 이어나가게 된 아레나스. 하지만 2008-2009 시즌조차 부상의 악령에 시달리며 거의 시즌 막바지가 되어서 복귀하긴 했지만 고작 두 경기밖에 못 나왔고 플레이한 두 경기 모두 10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놀라운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보여줬지만 야투가 완전히 폭망하면서 여전히 부상을 떨쳐내지는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팀도 19승 63패라는 처참한 성적으로 당시 NBA 팀들 중 두 번째로 나쁜 성적을 기록한 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고 4년 연속 올라갔던 풀업 진출에도 실패하고 말죠. 2009-2010 시즌 아레나스는 자신의 몸 상태에 조금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과거 전성기 시절에 비해서는 여전히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개막전이었던 댈러스 매버릭스전에서 29득점을 올리며 팀의 승리를 챙기며 좋은 모습으로 스타트를 끊었고 2009년 12월 인디애나 페이서스전에선 22득점 10리바운드 11어시스트 2스틸로 생애 첫 트리플 더블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뒤 펼쳐졌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경기에선 시즌 하이 45득점을 폭발시키며 완전히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러나 이렇게 예전 길교주의 모습을 되찾는가 싶었던 그때 아레나스는 또 한 번 사고를 치고 마는데요. 2009-2010 시즌 도중이었던 12월 도박 빚 문제로 락커룸에 총기를 가져와 팀 동료인 자바리스 크리텐튼에게 총구를 겨누는 말도 안 되는 초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고 최고 5년의 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보호관찰 2년과 사회복귀 훈련 30일 선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린 똘끼왕 아레나스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손가락으로 총을 쏘는 흉내를 내는 모습을 보이며 고 데이비드 스턴 전 NBA 총재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고 결국 아레나스에게 출장 정지 징계를 때려버리면서 시즌 절반 이상을 아레나스 없이 보낸 워싱턴의 성적도 26승 56패로 추락해버리며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2010년 오프시즌이 되고 아레나스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의미로 등번호를 0번에서 9번으로 바꿨으나 2010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1픽을 행사할 수 있었던 워싱턴 위저즈는 당의 최고의 선수로 평가되던 포인트가드 조너를 선택했고 이는 팀에서 아레나스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었죠. 그리고 결국 10-11 시즌 도중 올랜도 매직으로 쫓겨나듯 트레이드되었고 올랜도 레전드 페니 하드웨이를 존경하는 의미로 등번호 1번을 달고 뛰긴 했지만 주전이 아닌 벤치에서 출전하며 시즌 평균 8득점 2.4리바운드 3.2어시스트의 커리어 최악의 개인 기록을 내고 맙니다. 개인 기록도 기록이지만 정말 심각했던 것은 커리어 최저인 36.6%를 찍은 회복 불능 상태의 야투율이었는데요. 당연히 3점슛 성공률도 29.7%로 굉장히 좋지 않아 더 이상은 길교주 시절의 모습을 기대하긴 힘들었죠. 그렇게 올랜도에서 방출당한 뒤 다음인 11-12 시즌 시작까지 그를 찾는 팀은 없었고 시즌 막바지에 접어들었던 2012년 3월이 되어서야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계약을 맺을 수 있었던 아레나스는 당시 주전 포인트가 되었던 마이크 콘리의 백업 선수로 2012년 플레이오프까지 뛰다가 멤피스가 1라운드에서 탈락하면서 그의 NBA 커리어도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NBA 괴짜 중의 괴짜라고 평가되는 길교주 길버트 아레나스 선수에 대해 여러분께 한번 소개드려 보았는데요. NBA 커리어를 마감한 후 중국 리그인 CBA 팀 중 하나인 샹하이 샤크스에서 12-13 시즌을 플레이하며
평균 20.7득점, 7.3리바운드, 3어시스트의 좋은 기록을 냈지만 결국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진 못했고 지난해인 2019년 2월부터 3대3 농구리그인 빅3 팀 중 하나인 에너미스에서 주장을 맡으며 팀을 이끌고 있는 아레나스. 그의 앞으로의 농구 인생에 꽃길만 있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또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농구 이야기 NG 리우였습니다.